안녕하세요. 세운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곽상준 원장입니다. 2020년, 2021년 한참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료 서비스의 최고의 화두는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지금 의료 환경에서 최고의 화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향하는 것들은 비용을 줄이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싼 비용으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의료 환경이 점점 빡빡해지다 보니까 점점 내는 돈은 똑같은데 의료 서비스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조금 미국하고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서 가능한 이제 병원 시스템도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제 정형외과 병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어하는 인공관절 수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원래 제가 보스턴에 있으면서 방학 있을 때 그 뉴욕에 있는 HSS라는 병원에서, Hospital for Special Surgery라는 병원에서 수술도 좀 보고 싶고 그랬는데, 병원들이 다 이제 코로나에 대응을 하느라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수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기는 좀 어려웠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하버드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교수님한테 저희 학기 시작하기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분 소개로 옆에 있는 그 뉴 잉글랜드 밥티스트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에 가서, 조금 놀라웠던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이제 막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입원을 하지 않고 이제 외래에서 아침에 새벽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막 도입하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는 ASC라고 그러는데, Ambulatory Surgery Center라고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교수님도 아침에 병원 가셔가지고 수술하고 저녁에 집으로 퇴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소개시켜 준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공관절 수술하면 보통 한 2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긴 한데, 사실 그 교수님 얘기로는 본인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통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수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았다라고 테스티모니를 해주시는 거를 보고 그 시스템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수술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수님들이 수술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스템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입원을 했을 때부터 퇴원을 하고 원격으로 환자분을 이제 회복하는 걸, 재활하는 거를,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IT 기기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약물들이나 새로운 수술 개념들이나 한국에서만 공부했을 때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셨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수술 과정들, 환자의 어떤 수술 결과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좀 많이 놀랐던 게 고관절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펠로우십 할 때 한 10여 년 전,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꽤 많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 환자분한테 쓰는 약물들이나 재활 프로토콜이나 수술 기술들, 기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실 미국에서 뭐 짧은 기간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 현재 유행하는 수술 기법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또 많이 다르고, 사용하는 약물들도 많이 다르고, 재활 프로토콜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의사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하나만 딱 두고 보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한국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근 방법을 미국 의사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그 기법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접 전방 도달법이라는 새로운 이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시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도달법을 도입하는데 굳이 기존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걸 도입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안이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시스템이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많은 기구를 쓰고 많은 약물을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제한도 있고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는 그런 한계도 있고 몇몇 가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번에 이제 세운병원 와서 많은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시도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